네. 어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다크넷, 네, 다크넷 실습을 해야 됩니다. 해서 네, 다크넷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은 네. 그냥 그 유명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 안 들리시면 중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요로 3, 요로를 사용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이 이 다크넷입니다. 그래서 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넣거나 하면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무엇인지 찾아내고, 네,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 다크넷 요로 3 요로를 사용하죠. 요로를 사용해서 할 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선은 이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계된 이제 논문들이고 이제 발표 순서이기도 하고 실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 디텍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예, NN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건데요. 그 RCNN이 나오고, 예, 이거 이제 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이제 신경망이죠. 모델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패스트 RCNN, 좀더 빠르게 한 패스트 RCNN이 나오고, 이게 좀, 정확성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패스트 RCN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빠르게 이제 보완을 한 패스터 RCN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로가 이제 V1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요로 어제 해봤고, 2, 3까지 해봤죠. 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요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SSD고, 이게 좀더 빠르겠죠. 근데 2나 3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2나 3가 이 SSD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계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다크넷이냐 다크넷이란 해서 한번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 소리 안 나왔나요? 잠시만요. 제가 웹사이트 하나 열었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다크넷이라는 거는 이제 예, 이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URL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네, 화면이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나온다고 하네요. 네. 화면하고 소리 뭐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요로 사이트로 온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지향하고 있고 실시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의 뜻은 you once look once. 그러니까 한 번만 본다라는 얘기고요. 한국어로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읽고 한 번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야. 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이제 다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이 도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로 3가 이게 다크넷 요로 3입니다. 이게 요로 3 다크넷으로 구현할 때 하여튼 요로 3예요. 요로 3고 이거는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티나 넷 10이고 얘가 네티나 넷 50이고 뭐 SSD도 여기 있죠. B. 예, B가 SSD고 이게 요로 3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여기 있죠. 예. D는 이제 RFCN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다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계된 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로 3는 여기에 있어요. 완전 그래프 도표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속도입니다. 예, 인퍼런스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50이면 이 정도 아예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예. 뭐 0에 가까운 시간에 뭐 있는 뭐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성능. 예. 이게 이제 정확도인데 이 축은 정확도예요. 예. MAP라고 해서 정확도인데 정확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일 남들보다 높은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우 빠르고 정확한 게 이제 이 뜻이에요. 한 번만 보세요. 요로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로 3 같은 경우에는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데 이두 개를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컴피그 파일이고 하나가 웨이트 파일인데 이두 개가 합쳐진 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모델이긴 한데, 이, 거기에 이제 계산된, 웨이트드 가중치를 계산된 게 이거예요. 그두개 파일로 나눠진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로를 해서, 이제, 예, 맨 처음에 나온 ICNN보다 1000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패스트 ICN보다 100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빠르고요. 그 I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영역을 비교하는 방식이라서 되게 느립니다. 예, 그렇게 나와 느린 좀 느려서 패스트 ICN 나오고 패스트 ICN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게 1000배, 이거보다 1000배 빠르고 이거보다 100배 빠른 게 이제 요로 3입니다. 예, 요로 3죠. 요로가 아니고 요로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로 3. 그 요로 3를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대표적인 게이 다크넷입니다. 이게 그냥 텐서플로우나 같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깃에서 받고 들어가서 이제 하여튼 메이크를 돌려서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쓰고 그러면 이제 웨이트 그러니까 가중치 계산된 가중치에 대한 파일을 받고 이 CFG가 이제 이두 개를 합치면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CFG가 거의 모델이더라고요. 모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환경 파일이고, 이 가게 가중치라고 해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게 모델입니다. 제가, 예, 그게 모델이에요. 예, 이게 모델이, 두 개가 모델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하여튼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 이런 명령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컴피그 파일하고 이 웨이터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그냥 이 바운디 박스가 없는 이 사진이에요. 사진을 해서 이제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바운디 박스 그리고 이게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물체를 찾아내고 위치까지 찾아내고 바운딩 박스까지 그리는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OpenCV도 지원하고 CUDA도 지원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컴파일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미지만 여기만 바꾸면, 그러니까 넣는 이미지만 바꾸면 결과는 이제 예,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 화면, 이 그림을 넣으면 찾아냅니다. 그림만 넣으면 이제 찾아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하여튼 그 요런입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이제 좀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러면은 이 CFG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CFG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 CFG가 이제 컴피그 파일인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CFG죠? 이 CFG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뭐 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환경 파일이긴 한데 이 컨버레이션이 필터를 몇개 쓰고 사이즈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컨버레이션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액티브함 쓰는 넬로를 쓰고 뭐 니키드 넬로를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설정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모델에 대한 이제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버레이션하고 예, 컨버러션이 계속 있고, 셔클 있고, 이렇게 이제 컨버러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컨버러션도 있고, 이제, 설정 파일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또 하나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지금은 요로 버전 3 CFG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좀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모델을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FG 열면, 이런 식의 모델이 결국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웨이트 사이즈나 뭐 활성 함수를 뭘로 쓸 건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예,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요로 버전 3 저희가 할 거에 대한 그 버전 3에 대한 이제 이게 네트워크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길죠. 예, 그리고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이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니키드 쓰고 이제 이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똑같은 거 볼게요. 버전 3. 3이고? 하여튼 뭐,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넷으로 되어 있고, 배치 사이즈, 위드스, 뭐, 채널, 뭐,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설정 파일이기도 하고, 뭐, 모델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이즈, 필터, 패드, 액티베이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툴로 이제 불러오면,
모델 보여주는 툴로 이걸 불러왔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가중치가 있는 함수, 가중치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게, 그,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 아까 봤던 웨이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또 다시 또 처리하려는데. 하여튼 이 웨이트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시 왔는데 이게 이제 예, 가중치입니다. 이게 예, 가중치가 계산된 가중치예요. 그리고 이건 열면 바이널리라서 열리진 않고요. 예. 기계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거 0으로 하셔야 돼요. 예, 설치가 안 됩니다. 0으로 하셔야지 설치가 되고요. 예, 0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받으셔갖고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론에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미리 좀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컴파일 해놨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이거 좀 잘못됐는데 0으로 그냥 이거 VI 메이크파일 고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받고 이 다크넷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컴파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코어가 6개죠. 코어 6개 사용해서 이제 메이크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돌리고 나서 이제 네, 웨이트를 받아야 돼요. 웨이트를 받으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이 컴피그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고, 가중치만 받으면, 이두 개를 모델을 해서, 이제 이거를, 입력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을 이제 출력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 모델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make, 예, j해서 6, 6개 코어 다 쓰기 위해서 컴파일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아, 이미 다 했다고 해서, 했다가 컴파일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걸리는 거는 이 웨이트 받는 게 시간이 걸려요. 저. 네, 이게 한 300메가, 2, 300메가라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좀 미리 받아놨어요. 네, 그리고 웨이트 받아놨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 터미널 창에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 보여주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냐 GUI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터미널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 LCD 연결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방식은 단순히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이미지로 이제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보면은, 결과가, 이쪽에 출력이 됩니다. 이쪽에 출력이 돼서, 지금 아직 하고 있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 그림이 여기에 출력이 돼요. 예. 네, 여기 이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게 생성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JPG로 이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설명대로 나왔죠? 예, 네,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좀 밋밋하니까 이제 다른 그림을 해볼까요? 이제 호스, 그러니까 말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말 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온 대로 이거를 해본 거고요. 이제 말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군요. 하여튼 이 이름을 이걸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철자가 틀렸네요. 이게 아니고 호스네요. S 오케이드네요. 말툴. 네. 그, 뭔가 나왔다고 하고, 리플래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리플래시 했더니 반영이 되네요. 네. 지금 제가 이 리플래시 얘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본 사진은 원래 없어요? 네, 없어요. 원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데이터에, 네, 이런 거죠. 네, 원래 원본은 이 사진입니다. 네, 보이시죠? 원래 원본은 이거고, 또 보시면은, 말은, 또 여기, 네, 말 있죠, 말. 여기 원본 사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글, 여기.
독수리도 있네요. 독수리도 있고, 네, 이게 연사진도 있네요. 연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연사진? 연사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원본을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겁니다. 요로 3, 버전 3를 가지고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사이트 보시면 동영상도 할수 있고요. 그, 네. 상당히 이거 빠릅니다. 요로 버전 3로 했을 때 상당히 빨라요. 예. 네. 빠른 거를, 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객체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것들을 요로 디텍트 이거 해보면 요로 버전 3로 해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네. 네, 지금 끝났고요. 네. 연도 찾고, 퍼슨도 찾고 그랬네요. 네, 정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진, 네, 이거에서 이제 얘도 이제 리플래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제가 케이트를 보고 있군요. 이거, 네, 이쪽에 리플래시가 아니고 프로젝트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결과가 아까는 제 원본을 띄워놓은 거고요. 프로젝트.jpg로 해서 이렇게 연을 찾고 사람도 이렇게 연하고 사람을 이제 제대로 찾았어요. 네, 상당히 잘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이렇게 사람도 찾고 네, 연 위치도 이렇게 네, 딱 하고 뭐 상당히 잘 찾습니다.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스를 어느 정도 볼게요. 뭐 전체는 다못 보고 그냥 그 주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네, shapefile과 이미 파일을 입력하면 280 정도의 아이템이 인식이 되고, 이 버전 3, 이 다크넷에서는 C로 되어 있습니다. 다크넷 C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네,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소스에 보시면, 보시면은, 네, 소스에 이그젠플이네요. 이그젠플에 보면은, 다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크넷이라고 있고, 예, 얘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메인이 있어요. 여기가 메인이 있는데, 예, 이렇게 메인, 다크넷.c에 메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예, 시작에서 이제 아규멘트를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 디텍트로 해갖고 이제 찾죠. 디텍트로 해갖고 이제 찾습니다. 찾으면은
여기로 테스트 디텍트로 가고요. 이 테스트 디텍트는 얘를 보면은 이 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냐면 이 디텍트.c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디텍터 얘죠. 해갖고 얘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찾아갖고 이제 이미지까지 그리는 게 여기 있습니다. 드로우 디텍션을 해갖고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노드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저희는 요런 버전 3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 버전, 모델도 좀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프레딕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퍼런스를 해갖고, 여기 네트워크 프레딕트를 하죠. 프레딕트를 해갖고, 결국 이제 그립니다. 여기에 이제, 찾은 거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튼, 그리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보고, 이제 테스트 디텍터로 해서 결국, 여기서 이제 그립니다. 여기서 그려요. 여기서 이제 바운드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에서 이제 실제 그리는 코드들을 넣으시면 돼요. 원하시는 걸로 해서 뭐 뭐를 쓴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 있네요. 이 모든 모델이 여기로 이제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는 거는. 그래서 드로우 디텍션으로 해서 이제 그립니다. 뭘 찾았는지 이제 쓰는 거를 여기다 이제 쓰는 게 여기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퍼스널 할지 연을 쓸지 말을 쓸지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찾은 결과를 뭔가를 여기다 바꾸시면 이제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응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리려고 이제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요로고 이제 요로의 뜻은 you once, look once, look once.
한 번에 본다. 예. 빠르다, 빠르고 정확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IC 맨 처음에 나온 게 ICNN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패스트 ICNN, 패스터 ICNN, 뭐 그다음에 뭐 마스크 ICNN 이게 나오고 뭐 그다음에 요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SSD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기존 기법보다 더 빠르게 맞는 게 요로입니다. 예, 요로고 그러니까 이 ICNN 이것들은 전에 나왔던 이것들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을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드만큼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필터처럼 이제 곳곳 지나다니면서 이제 하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한 게이 요로라는 거에서 추가한 이제 알고리즘이 이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드하고 앵커 박스라는 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제 그리드하고 앵커 박스를 도입했어요. 그랬고 뭐냐면 이게 그리드는 이제 그리드와 앵커 박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리드가 돼 있죠. 이렇게 그리드. 예. 이게 그리드예요. 이게 그리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서 이제 이 필터를 슬라이딩 하는 데 있어서 그리드를 나눠갖고 좀더 이제 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눠서 이제 전체를 슬라이딩 윈도우 하는 것보다 이제 그리드로 해갖고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이제 부분부분 하는 게더 빠른 식의 이제 한게 이제 그리드이고요. 예. 그게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7, 27과 이미지를 3곱하기 9칸으로 나누면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약간 나눠서 이제 각각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그리드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겠죠? 예, 그리고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보다는 더 빠르게 했고요. 그게 이제 그리드고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 박스라는 것도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커 박스는 이제 탐지할 물체의 형태를 미리 지정해 주는 박스인데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물체의 형태를 미리 지정해 주는 게 좋아서 이제 좀더 빠르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동차나 뭐 비행기 같은 게 이제 이미 모양이 있잖아요. 사람도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이제 예. 세로보다 가로가 더 길다라는 이제 예. 이런 비율들을 미리 이제 해서 이제 앵커 박스를 알려준 거죠. 앵커라는 게 이제 가운데인데 그런 식의 이제 특징을 좀더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예, 했다는 게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도 CNN인데 이런 그리드하고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해갖고 좀더 빠르고 좀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이제 요로 2, 요로 3. 요로 3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요로 3가 나오고 다른 것보다 상당히 빠르고 이게 이제 빠르다는 인퍼런스 타임이 빠른 거고 정확도가 높은 거죠. 예. MAP가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요로 3 같은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80개 클래스의 객체 검수를 할수 있고 예, 요로 버전 1의 구조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고 이게 이런 식의 구조를 컨버전 CNN인데 이뭐 그리드 방식하고 앵커 박스 방식으로 좀더 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로 1이고 이게 요로 3입니다. 요로 1은 또 이게 그리드가 좀 추가가 됐죠. 그리드. 예, 그리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나오고 이제 그리드하고 앵커 박스를 추가해서 나오는 게 요로 버전 3의 이제 아키텍처 모습이고 얘는 이제 결과를 이제 세번 한다고 합니다. 네, 세번 한다고요. 결과 아웃풋을 세번 하는 게 요로랑 요로 버전 3라는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세번 이제 아웃풋을 내고 그래서 이제 좀더 빠르게 한 거죠. 성능을 좋게 한 겁니다. 요로보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이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로 이제 설정하고 모델 파일로 하면
이게 설정 파일이라고 보셨던 모델 파일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제 웨이트, 이게 계산된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 모델, 웨이트를 모델로만 보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리고 얘는 이제 라벨, 이제 정답, 이제 클래스의 이름, 80개 객체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게이 코코 네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도 몇개 해봤죠. 그래서 사진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몇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자료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우선은 이걸로 여기는 이제 기본 과정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벌써 이제 1시간이 50분이네요. 거의 1시간이 돼서 50분이 넘어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막 이틀에 걸쳐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마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나가야 될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것들은 건너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이제 아마 이제 블럭 디바이스까지 할것 같고요. 1차 이 네트워크까지 넣어놨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블록 디바이스까지 하고, 내일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하고, 플랫폼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디바이스 트리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해서, 10분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시 10분에 할게요, 그냥.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요. 7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아까 그렇다는 얘기 같고, 지금 그런가?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이시네요. 6시 37분이면은, 아, 제가 잠깐씩 무트를 시키거든요. 뭐, 기침을 하거나 할때좀 무트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래요? 아, 상태가 지금 안 좋나? 그러면 상태가 안 좋네요. 한번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다른 분들도 상태가 좀안 좋나요? 마이크 상태가? 이거 좀 계속 해주세요. 제가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히니까. 이따가도 좀저 채팅창을 계속 볼 테니까요. 한번 마이크 좀 한번 해보고. 7시 10분에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툴들을 설치를 하고요. 캐릭터 디바이스랑 블록 디바이스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디바이스 이렇게 순서로 할 거고요. 저기 이 툴은 뭐다 깔으셨고 설명을 들었었죠. 예, 그 넘어가도록 하고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좀 받아보세요. 2020년 5월 30일 거를 이걸로 할 것입니다. 저 이미지가 맞아야 될것 같고요. 이 이미지로 해주시고요. 암호는 이제 카다스카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안 좋으시면 소리나 뭐 이런 거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소리나 화면이 안 좋으면.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나가면요. 그러니까 이건데 비글본 AI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어차피 니우스 드라이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커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긴 한데 커널이 바뀌면은 이제 코드가 싹 바뀌어야 됩니다. 하여튼 커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있는 이 API들이 커널 쪽을 부르거든요. 커널 니우스 커널에 있는 API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커널에 따라서 좀 틀린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니우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우선은 이제 그 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과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제 구동시키는 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고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파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이제 사운드 카드 아니면은 뭐 유아트, 터치, 뭐 마우스, 키보드가 붙어 있던 키보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걔를 구동시키는 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구동이죠. 드라이버가 이제 구동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커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어떤 OS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은 아마 커널하고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커널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문자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시 div 밑에 이제 장치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s를 해보면은 앞에 c가 붙으면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일반적인 이제 드라이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터치 같은 것도 캐릭터 디바이스고 이제 센서, 가속 센서 같은 것도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I2C도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SD 카드나 이제 이런 블록 단위로 이제 핸들링 되는 게가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MMC나 SD 카드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같은 게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오퍼레이팅이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주고받죠. 뭐 512K나 1024K 바이트로 해서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더넷 같은 거나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이거는 소켓 API로 이제 서로 컨트롤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따로 뭐 N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IP 컨피그 하면 나오는 인터페이스들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장치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니우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커널과 실제 하드웨어 간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예,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대시 D 부분 밑에 있고요. 그래서 그이 그러니까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한번 감춰 놓은 거예요. 감춰 놨어요. 이제 커널이라는 영역으로 해서 좀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이 커널 영역 쪽에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쪽으로 보면 커널과 이제 유저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유저 영역을 볼수 있는데 리눅스나 유닉스나 같죠. 그 유저 영역이 있고 커널 영역이 있어서 이 커널 영역은 이제 유저 영역들이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커널이 망가지면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 재부팅을 해야 되고 파란색 화면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를 둬서 LDD라고 하죠. 제가 LDD라고 나눠드렸는데 이게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그 LDD라고 쓰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얘는 커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역할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구동시킨다는 드라이버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리눅스 구조에서는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리눅스는 이제 커널이 간장을 해요. 그리고 이 커널 메모리가 유부트죠. 유부트 될 수도 있고 뭐이 하여튼 여러 가지 부트 노드가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얘는 유부트를 사용하는데 유니버셜 부트죠. 유니버셜 부트가 이 커널을 메모리에 올립니다. 부팅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에 이제 램에 올리고 램에 올리면 이제 이 밑에 공간이 이제 모듈 공간이에요. 이쪽에 이제 드라이버들을 올릴 수 있어요. 커널 .ko로 되어 있는 커널 오브젝트를 이쪽에다 올립니다. 이 커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커널 영역이고 이 유저 영역에서는 핸들링할 수 없고 이 커널 영역이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장치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죠. LCD나 뭐 터치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ISQC 뭐 센서들은 이 영역에 시스템 영역의 메모리가 아니겠죠. 그거는 뭐이 유저 영역에서 바로 핸들링할 수 있겠죠. ISQC 인터페이스 레이스 핸들링해서 핸들링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들 말고 리눅스 시스템 안쪽에 있는 내부 메모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SDRAM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잘못 만든 드라이버들은 파일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리눅스 커널의 좀 특징은 이제 만약에 이제 .ko로 해서 이제 모듈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인서트 이 커널 안에 포함을 아예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config라고 걔를 핸들링하면 됩니다. .config에서 맞춰주면은 거의 비슷한데 .config 이제 하는 방식인지 .config 그냥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걸로 이제 이 안에다가 아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수정을 하면 전체를 다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럼 요즘에 대부분 이제 이 리눅스 커널 한번 빌드를 하면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걸립니다. 요즘에. 상용 제품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듈로 보통 이제 만들어 놓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 개발이 되면은 뭐 이니트 IC나 이쪽에다 이제 파일 시스템 쪽에다 얹던가 해서 로드하는 방식이 있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config 컴필로 옮겨서 아예 이제 이 커널 쪽하고 같이 커널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쪽 커널 이미지 쪽에 아예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개발이 다 되고서 하는 방식이고요. 컴파일하는 방식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를 보면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켓 API를 사용하고 if 컨피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SD 카드나 뭐 MMC나 이런 것들 블록 단위로 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형태로 맞춰서 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대부분 이제 이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이 바이트 단위로 이제 입출력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시면 됩니다. 센서 드라이버나 뭐 터치나 마우스나 이런 거다 캐릭터 디바이스에 속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이 캐릭터 디바이스의 구조를 잘 알면 이제 블록 디바이스나 디바이스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를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다른 거는 좀 이제 좀 편하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 이렇게 버퍼 캐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퍼 캐시라는 거는 이제 커널 공간, 커널 영역에 있는 공간이에요. 커널 공간이고 커널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버퍼 캐시라는 거는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뭐 1024나 뭐 512나 바이트나 이렇게 하는데 좀 느리잖아요. 그냥 쓰면. 그래서 이제 커널 안에 있는 버퍼 캐시, 그러니까 캐시 좀 빠른 이제 버퍼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역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버퍼 캐시예요. 이거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 에서 쓰이겠죠. 블록 디바이스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블록 디바이스에 쓰이는 거고, 캐릭터는 그냥 바이트 단위로 하는 거죠. 네트워크는 이제 소켓 단위로 핸들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들어가면은 이제 버퍼 캐시를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부르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픈이나 오픈을 불러서 우선 엽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열고 리드라는 이제 파일 시스템 API로 하고 라이트라는 해서 이제 이거 다 이제 파일 API잖아요. 파일 관련 API인데 이것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면 안에서는 이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로 발생이 됩니다. 시스 오픈, 시스 니드, 시스 라이트 이렇게 되고, 이 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이게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저 영역에서 이제 커널용으로 메모리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스템 콜을 부르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의 API인 오픈, 뭐,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오픈, 리드, 라이트를 사용하게 돼서, 이런 API들,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보셔도 돼요. 이런 API들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여기 장치 파일들, 이것들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 하드웨어와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디바이스는 이제 블록 단위로 하니까 버퍼 캐시를 이용하고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제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토콜 소켓 API를 씁니다. 그 소켓이라는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을 써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게 돼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바로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죠. 그런 식의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를 출성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통해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를 위해서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는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상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오픈 리드 라이트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고, 네. 이런 함수들이 이제 이 버추얼 파이 시스템 레이어로 보시면 돼요. 네. 이걸로 해서 하면 됩니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리눅스는 이제 모든 거를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로 봐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파일로 보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로 보고 이제 그 장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장치 파일, 그 장치 파일을 좀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마우스를 만든다면 마우스라는 이제 장치 파일을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만들고 GPIO다 그러면 GPIO라는 가상의 이제 장치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div 밑에 GPIO를 만들면 어플리케이션이 오픈 div GPIO 해갖고 이제 쓰면 됩니다. 쓰는 식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예,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하드웨어 특성이나 레지스터 설정 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뭐 터치라고 하면은 터치 컨트롤러가 하는데 터치에 대한 레지스터를 이제 리드 라이트하고 초기화 시켜주고 뭐 이런 아마 LCD 같은 거에는 예. LCD 종류도 많죠. STM부터 시작해갖고 뭐 TFT 네. 많은데 하여튼 걔도 맨 처음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를 좀 많이 커맨드를 시켜야 됩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 명령을 해갖고 뭐 라이트 명령 뭐 리드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컨트롤 하게 되죠. 이런 것이 데이터 시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반 구글에 공개되는 거하고 실제 개발자에 공개되는 거하고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따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죠. FA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 네 그렇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이 레지스터들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핸들링 하는 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리눅스에서는 이제 커널의 일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관리에 필요한 정형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와 자료 구조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잘 정의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도 그렇고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렇고 이렇게 구현을 꼭 해야 될 필요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캐릭터 레지스터나 뭐 블록 레지스터나 뭐 이런 것들 API를 부르는데 얘네들이 꼭 있어야 되고 모듈 이닛, 뭐 모듈 엑시트 이런 함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채워 주셔야 되고 파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오픈, 리드, 라이트, 아이오 컨트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없으면 널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픈 같은 것들은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오픈에 국한 이니셜라이저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파일 포인터 같은 것도 이렇게 구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파일 오퍼레이션에 대한 버추얼 파일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제 오픈 리드 라이트, 아이오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채워 주셔야 돼요. 펑션 포인트를 채워 주시고. 또 이 모듈 이니 모듈 엑시트 아니면 캐릭터 레지스터 뭐 나갈 때는 캐릭터 뭐 리소스 엑시트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API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구현을 해주셔야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얘는 이제 그 오픈 리드
오픈, 크로즈, 리드, 라이트 이걸로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제 구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메이저 번호하고 마이너 번호가 있어요. 디바이스장 메이저 번호하고 마이너 번호가 있는데 메이저 번호는 이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이너 번호는 뭐 UART 같은 경우에는 UART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UART 1, 2, 3, 4가 있을 수도 있고 I/SQL C도 I/SQL C 하나가 아니고 I/SQL C 2, 3번, 4번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2, 3, 4번 0, 1, 2, 3, 4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마이너 넘버입니다. 그리고 커널이 이제 종류, 그러니까 USB, USB 아니면은 LCD면 LCD, UART, TTY면은 TTY 뭐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게 UART인데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할수 있는 게이 메이저 넘버입니다. 메이저 넘버 보시면 되고. 그것도 여기가 이제 이걸로 받아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받으라는 그 버전에 20.04에 실제 소스가 커널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커널 소스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모든 드라이버 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리눅스가 좋은 게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드라이버들 다 소스 코드 공개되어 있고요. 이거 받으시면 이 안에 브랜치 버전을 잘 받아야 됩니다. 4.9y로 받으셔야 돼요. 4.9로 받으면 여기 모든 드라이버들이 여기 다 코드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보시면 이런 이제 조이스틱, ITC, 뭐 센서들, 버튼 이런 거다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보통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픈 리드 라이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리드 라이트 가지고 오픈 리드 라이트 가지고 IO 컨트롤 가지고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드웨어 제어를 이 API로 합니다. 이 API로 오픈 리드 라이트로 해서 하드 레이서를 이걸로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맵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는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센서들 말고 I/SQL C로 붙은 센서들 말고 실제 ACD나 아니면은 이 메모리 맵이 있잖아요. LCD 아니면 뭐 D램 영역 아니면은 뭐 낸드 영역 뭐다 영역별로 나눠진 게 메모리 맵이에요. 메모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메모리에 이제 시트 네스터 데이터 시트를 보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라이트 함수가 그게 씁니다. 이 레이서에 필요한 것들이 쓰는 거예요. LCD, 뭐, 백라이트를 켜주고, 뭐, LCD 초기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라이트 함수로 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라이트 함수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리드에서 이제 와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 쪽에 던져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IO 컨트롤을 통해서 이것들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LCD면 LCD, 뭐 D램이면 D램, 램 쪽이면 램 쪽, 뭐 아니면 I/SQL C 컨트롤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맨 처음 부분은 뭐 뭐든 마찬가지로 이닛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픈에서 보통 이닛을 하여튼 불러주는데, 이닛에서 이제 이런 초기화 같은 것들을 합니다. 초기화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LCD도 초기화를 하고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얘 물리적인 특성을 세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서도 센서 만약에 가스 센서를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없겠죠. 여기는 없고 바깥에 있는 영역이죠. 이제 뭐냐면은 아예 그이 I2C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는데 걔는 이 커널 메모리 쪽의 영역은 아니죠. 얘는 그냥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 I2C로 주고받는 버스 쪽에서 주고받는 레이서고 그 칩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MCU 안에 있는 게 아니, MPU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고 센서, 가스 센서라고 했을 때, 예, G 센서나 뭐 예, 저희가 해봤던 G 센서 같은 거, 내장 G 센서도 예, KGX 그거 한 것도 바깥에 있는 거고, 이것도 안에 있는 레이서들을 핸들링해서 하는데, 예, 핸들링해서 합니다. 그 니드 라이트에서 해주는데 얘도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초기화를 시켜주죠. 얘도 물리적인 특성들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값으로 하겠다, 레인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이 이니셜 초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특성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계치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계치를 잡아줘야 돼요. 얘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비트 수도 ADC도 비트 수도 뭐 8비트짜리가 성능에 따라서 8비트짜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16비트짜리 뭐 24비트짜리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이 초기화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게 하는 게 이제 초기화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드라이버 동작을 위한 이제 이 파일 오퍼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게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픈 함수를 실제 태워 주셔야 되고, 파일 구조체에 클로즈 함수나 리드 라이트 함수 같은 것들을 다 채워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커널이 이 정보 하여튼 이 찾아갖고 메이저 넘버하고 마이너 넘버로 찾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오픈 리드 라이트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커널이 리뷰스 커널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예, 이 커널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커널이 예, 메이저 넘버 마이너 넘버를 찾아서 이 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얘가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때 등록했던 이 오픈 리드 라이트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찾아서 이 커널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직렬 드라이버로 해서 이제, 예. 컴퓨터 직렬 포트 관련된 거가 이제 드라이버의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력은, 예, 입력 같은 거에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같은 디바이스를 책임지는 게 인풋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 이거는 이제 비디오 프레임 버퍼라고 있는데, 그것들을 할수 있는 게이 드라이버의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유형의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CD, DIV 밑에 보면, 우선 밖으로 나가볼게요, 저희. 예, 루트로 나와볼게요. 이게 루트입니다. 그리고 예, 루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 파일 시스템의 보통적인 예, 모양이죠. 예, 루트 쪽이 루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장치 파일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디바이스 장치 파일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CD 이 부분 밑에 가면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장치 파일들입니다. 얘를 하나씩 만들어 줘야지 실제 얘를 가지고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는 TTYS01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예, 이 TTI, 얘가 이제 U 같은 거예요. 그 0, 뭐, 3,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이렇게, 예를 해서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터미널이, 디버거용 터미널이고, 그래서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는, UART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겠죠. 하여튼, 예, 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블럭 디바이스는 여기 있죠. 이 중에서 이제 SD 카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예, 디스플레이 아까 봤죠. 해서 보고. 그래서 카메라는 또 여기 비디오,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봤죠. 예. 여기 이제 카메라, 이제 이게 USB 카메라죠. 비디오 영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걸 봤고, 엑셀 같은 경우에 엑셀 이렇게, 엑셀 파일, 예, 엑셀 할때 엑셀 하고, 여기는 이제 I2C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I2C, 예약하고 해야 되죠. 저희가 3번, 4번 하는 거 해봤죠.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봤죠. 어플리케이션을 얘 가지고 이제 오픈해서 쓰죠. 예, 썼습니다. 예, 어제 해봤죠. I2C 가지고 해봤죠. 예. SPI 가지고 하면 돼요. 없네요, 여기는. 얘는 지원을 안 하나 봅니다. 얘는, 이름이 아마 틀릴 거예요. SPI. 하여튼, 이름이 좀 틀리고. ITC는 이거 가지고 해야 되고. 안 만들어졌거나 이름이 틀릴 겁니다. 하여튼, 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ITC는 여기 ITC012, ITC012 이거 가지고, 얘들이 이제, 하여튼 다 장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치 파일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실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LCD는 여기 있고, 뭐, 여기 여러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AA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장치 파일이 있고, 이 앞에 C가 붙어 있는 거는 이게 캐릭터 디바이스입니다. 캐릭터 디바이스고, B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이 앞에 C가 붙은 것들은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에서 이제 UART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C하고 B 많이 보이죠? D도 있죠? 이 D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예. D는 디렉토리고, 예. C하고 엑셀에도 C고 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이저 넘버예요. 예. 이게 메이저 넘버고 이게 마이너 넘버예요. 앞에 게 메이저고 뒤에 게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종류는 같은 번호예요. 메이저가. 그러니까 디바이스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TTY 같은 경우에는 4번입니다. UART 같은 경우에는 4번이에요. 예. 4번이죠. 이 앞에가 4번이고 이 뒤에가 마이너 넘버. 이게 메이저 넘버, 이게 마이너 넘버예요. 그러니까 커널이 이제 이 드라이버 종류를 구분하는 게이 메이저 넘버고 이 마이너 넘버는 같은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얘도 이제 비디오도 예, 메이저 넘버는 81로 갔죠. 마이너 넘버는 틀리죠. 예, 내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네. 카메라도 하나가 붙은 게 여러 개 붙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캐릭터 디바이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 그 캐릭터 디바이스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결국,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장치 파일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출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실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실제 하드웨어를 건드립니다. 이거가
메모리 맵 방식인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이 내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얘는 이제 건드리게 됩니다. 155 라이트하고 아이 컨트롤에서 건드려서 실제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그냥 그 니드라는 이제 API 파일 시스템 API로 해서 장치 파일 열고 오픈을 열고 니드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 나오고 니드 하면은 결국 얘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니드를 불러서 얘는 실제 하드웨어 얘의 그 네이선을 읽어서 이렇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핸들링하게 못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 어버트도 날 것입니다. 코어 덤프가 뜰 거예요. 중요 영역들은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SQ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영역이 아니죠. 바로 핸들링도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바로 핸들링 가능한 거고, 그건 SQL 버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듈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컴파일을 메이크로 이제 컴파일 하면 하고 나서 좀 KO라고 생깁니다. KO 파일이 생기고 이 커널 오브젝트라는 뜻이고. 얘는 이제 인스 모듈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커널 밑에 모듈 영역에 들어갑니다, 얘가. 노드가 되고, 인스 모듈하면 노드가 됩니다. 아래 모듈하면 얘가 이제 제거가 되죠. 아래 모듈하면 제거가 되고, 근데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MK 노드라고 해서 장치 파일을 만드는 명령이에요, 이게. 장치 파일을 만드는 게이 MK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 파일을 만들면 GPIO 1번을 만들면 GPIO 1 DV 밑에 GPIO 1을 만들면 DV 밑에 GPIO 1을 이 응용 프로그램에 오픈을 해서 리드 라이트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니셜 코드에 이제 넣어줘야 될게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 경우에는 그리고 블록 디바이스는 레지스터 BK 드라이브 블록 디바이스 네트워크는 레지스터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포인터 같은 이거를 이제 이걸 파일 포인터를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오픈 리드 라이트 함수로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구현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리드 라이트에서 이제 하드웨어 직접 구현을 하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장치 파일은 MK 로드를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했고. 이렇게 장치 예, 어 없더군요. 데이브 밑에 자기 장치 파일 이름을 하고 이제 B나 C 한 칸이 안 띄어졌네요. 이게 BC를 넣고 그다음에 메이저 넘버, 마이너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MK 로드 명령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B로 하면은 블록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고 C로 하면은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트 함수니까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이건 캐릭터 디바이스 만들 때고 이거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 만들 때 이걸 쓰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만들 때 이걸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일 오퍼레이션은 얘를 이제 구현을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없으면은 널 함수라도 이제 없는 함수라도 이제 구현을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 널로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블록 디바이스하고 캐릭터 디바이스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좀 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픈하고 클로즈 같은데 리드라이트 대신에 그 트랜스시버하고 리시버 얘이 함수로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구현하는 게 틀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맵 보통 이제 인밸리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메모리 맵대 IO 네이스터 방식으로 하고 그것들 사용하는 것들 구현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실제 네이스터를 핸들링 하는 거를 구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디브 밑에 실제 이제 네, 장치 파일들이 있는 거고 이 MK노드 할때 장치 파일명 종류 주문으로 네, 이렇게 MK로드 그리고 div, mknode, div, gpio 하고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하겠다고 얘는 주번호는 얘 이제 번호는 200번이고 0, 부번호는 0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번호는 이렇게 캐릭터 디바이스가 똑같은 게 UTTY 터미널 쪽이 터미널이죠. 터미널 드라이버인데 이게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 넘버를 사용합니다. 네. 이 TTY는 아까도 봤듯이 이제 주번호는 4번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이게 0, 1, 3, 이렇게 0, 1, 3 이렇게 넣는데 이거는 이제 얘네들끼리 구분하기 위한 내부적인 이제 넘버입니다. 네, 이제 그 리눅스 드라이버 형태는 모듈인데요. 네, 만들어지면 .ko로 메이크를 시키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커널 밑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노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면 노드를 시키고 이제 컴파일 하려면 이제 심볼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네, 커널 이제 커널이고 이 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듈을 넣는 거예요. 메모리 구조로 보면 이게 D램 영역이죠. 램 네. 영역이죠. 램 네. 영역이고 커널의 노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인스 모듈 하면은 이게 이제 노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노드가 되거나 컴파일 하려면은 이제 이 심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심볼 테이블이란 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버전은 이제 proc k all symbols가 이제 심볼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D 이제 프록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NSK all sims로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캣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심볼 정보가 심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노드가 가능한 겁니다. 이 심볼 태그 때문에 커널이 노드가 가능한 거예요. 한번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게 다 읽어오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엄청 많아요. 네. 신분이 많아요. 네, 이렇게 신보를 한번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죠. 커널 신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 많은 거 봤고요. 그다음에 그 닉스 드라이버의 이제 기본 형태, 그러니까 모듈 드라이브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 형태가 여기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모듈 이닛이 있고 모듈 엑시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가 되고, 얘는 이제 커널.h를 인코드하고, 모듈.h도 인코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지, 그 모듈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 관련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스 모듈이 인서트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ko로 해주면은 이제 커널 쪽에 이제 로드를 시킵니다. 모듈인 로드를 시키는 게 이거고, 추가를 시키는 게 커널의 모듈을 추가시키는 게 이거고, 인서트 모듈이죠. 그리고 제거하는 게 RM 모듈입니다. 예. RM 모듈이고, 이 모듈 프로는 이제 모듈 추가를 하긴 하는데, 인스 모듈처럼 의존성을 검색해서 같이 의존성 있는 것까지 같이 이제 예. 로드를 시키는 게이 모듈 프로예요. 반대가 이제 의존성 검사하는 게 디프 모듈입니다. 의존성 검사를 하는 게이 디프 모듈입니다. 이런 모듈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네,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인스 모듈을 하면요. 인스 모듈을 하면은 여기서 인스 모듈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유저가 만든 거죠. XSS 드라이버죠. 드라이버죠. 예. 그래서 이제 인스 모듈을 부르면 그 명령을 통해서 부르면 이니티 모듈하고 엑시트 모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릅니다. 인스 모듈을 부르고 그러면 인스 모듈에서는 예. 등록을 하고 파일 시스템을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RM 모듈을 부르면 이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게이 RM 모듈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돼 있고 이거는 같은 얘기고 있고 그러니까 인스 모듈하고 이제 자기의 드라이버.ko를 인서트 모듈을 시키면요. 이제 자기가 짠 드라이버의 XSS 이닛에서 이거를 불러요. 이 함수를. 그러면 이 함수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캐릭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레이서 캐릭터 디바이스를 해줘야 되고 블록 디바이스는 레이서 블록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레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 이름하고 메이저 넘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도 태워 주셔야 돼요. 이거를 펑션 포인트로 펑션 포인트로 태워주는데, 이 안에는 이제 구조체, 이거 구조 스트럭처죠. 스트럭처고, 이런 스트럭처고, 이런 스트럭처의 그 오픈, 리드, 라이트, 이것들을 태워주셔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커널이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시켜주, 인터페이스에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자세히 나온 그림인데요. 그 인스 모듈 하면 이렇게 인스 모듈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예, 이게 이제 그 파일 구조체인데, 구조체를 넣어주고 이니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픈해갖고 이 디바이스 장치명을 열면, 열어서 이제 갖고 와서 그걸 그 파일 디스크립터 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하는데, 리드를 하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리드가 불리는 거예요. 예. 리드가 불리고, 오픈을 하면 오픈이 불리고, 예. 그다음에 라이트 하면 라이트가 불립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불리고, IO 컨트롤을 부르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IO 컨트롤을 불러서 작동하게 되고, 이제 RM 모듈 하면 엑시트가 부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보이면 그 응용프로그램에서 오픈이라는 게 가상 파일 시스템에 핸들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해서 부르면, API 사용해 부르면, 그리고, 네, 여기 이걸 통해, 이거 이제 여기에는 이 정보, 메이저 넘버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아이노드가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의 이제, 파일 시스템의 제일 밑단이에요, 아이노드. 예. 예,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40번인 거를 얘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240번을 찾으시면 여기 파일 오퍼레이션이 담겨져 있고, 이 오퍼레이션이 이제 펑션 포인트니까 이것들에 대한 펑션 포인트잖아요. 주소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동작 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커널 프로그램에서 이제 커널의 모듈을 인스 모듈을 적재하면 이제 커널 공과 커널 밑에 메모리 이제 이게 name이라고 하면 메모리 영역에 커널 되어 있는 밑에다가 이제 로드가 되겠죠. 예, 이게 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어서 이제 열면은 응용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예. 아, 이게 이쪽이 드라이버죠? 아, 그 열어서, 이제, 예, 리드를 하면요. 이게 리드를 하면은, 리드가 불러지죠. 리드가 불러져서, 리드가 불러지고, 라이트라면 이 라이트가 불러져요. 이게 이쪽이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예, 이쪽이 응용프로그램이고,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예, 오픈을 하고서, 예, 리드 라이트를 하면은, 이제, 불러져서 같은 함수가 이제 불러지고 리턴하고 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실패시하면 그냥 종료를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닫고 해서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하고 드라이버 쪽하고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반대로 봤죠. 네. 잘못했는데 이쪽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쪽이 드라이버 쪽입니다. 이렇게 불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파일 시스템, 가상 파일 시스템 API를 가지고 사용하면, 네, 시스 오픈, 시스 클로즈, 시스 리드, 시스 라이트가 불러요. 이 시스템 호출 함수예요. 얘가 이제 리눅스 fs.h에 되어 있는 이 헤더 파일에 되어 있는 이 API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연결, 이게 가상 파일 시스템이고, 이게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상 파일 시스템이에요. 리눅스를 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상 파일 시스템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 실제는 이 중간 시스 오픈, 시스 클로즈, 얘를 부른다는 거. 여기서는 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제
XS 오픈, XS 클로즈, XS 니드, XS 라이트라는 거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 레이어 하나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간에.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한 더 그림인데요. 레이서 캐릭터 디바이스하거나 레이서 블록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메이저 넘버와 드라이버 이름을 적고 이파 오퍼레이트 시스템을 적으면 이런 구조체에다가 커널이 이제 여기다 적재를 시켜요. 보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연관을 시킵니다. 갈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면 이 장치 파일로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면 실제 드라이버에서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들을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원리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드라이버 등록은 인스 모듈로 해서 .ko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듈 형태로 만드는 거 있고 아예 커널 인서트 모듈로 인서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커널에 아예 넣는 거.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커널 빌드 할때그 전에 이제 .config 형태로 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코드는 거의 같고 이제 config 파일만 좀 틀려요. 그 빌드하는 것만 조금 틀리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인스 모듈로 하고, 그러니까 모듈 형태 만들면 이렇게 이제 엑시테 이니트 탭 같은 거나 이니트 IC 같은데 하는 곳에 이제 시스템 컨트롤 같은 걸로 등록해 놓고 이제 부팅 시에 이제 같이 로드 할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커널 쪽에 안 넣으려면. 그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 생성은 장치 파일 생성 MK 노드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얘기해 봤죠.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파일 접근은 오픈 리드 라이트 이걸로 해서 이제 버추어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오픈 뭐 해서 이제 하면은 커널이 이제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미리 등록된 이제 드라이버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렇게 노드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커널이 검색을 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동을 커널 쪽에 커널이 해줍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받아서 실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리드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트 함수를 부르면 이게 라이트가 카피 투 이게 라이트 함수를 써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라이트 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리드 함수가 이제 불러지는데 리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커널이 제공하는 API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카피 프롬 유저예요. 커널이 제공하는 API인데요. 이거나 이게 이제 카피 투 유저인데 이게 카피 프롬 유저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저로부터 유저 영역으로부터 메모리를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실제 메모리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예요. 얘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 시스템 맵도 보시면 다 그거 버추얼 메모리예요. 실제 메모리 주소가 아니고요.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그래갖고 MMU로 연관시켜서 하죠. 실제 메모리 그 연관의 MMU 테이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하고 또 커널 메모리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 커널에서 제공해 준 함수가 copy from user, copy to us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py from user는 유저용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올 수, 버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게이 copy from user예요. 유저용에 있는 메모리, 뭐, 어떤 거, 라이트, 뭐, A를 쓴다. 그러면은 A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주소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copy from user를 써야 됩니다. 갖고 오고, 이제 반대로 이제 얘가 이제 하고서 얘 넘겨줘야 되잖아요. 메모리 공간이 따로따로잖아요.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널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copy to user입니다. 있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커널 메모리 쪽에 가상 주소를 이쪽 가상 주소 이제 해주는 게, 예, 이 copy to user입니다. 그리고 이제 copy from user, copy to user가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메모리가 이제 틀린 거예요. 얘 메모리와 얘 메모리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카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수파일 통해서 또 리드 라이트를 하고 되고 카피 톤 유저 카피 톤 유저에서 메모리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커널 API고요. 리눅스 커널 API고 카피 톤 유저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커널 메모리 블록 데이터를 사용자 메모리 블록 데이터로 써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가 이제 이 프롬이 이제 커널 메모리고 커널 메모리에 이제 선두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유저가 이게 변환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유저의 이게 사용자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 바이트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반대예요. 반대고, 그러니까 여기 좀 이제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copy from user인데, 그러니까 유저 영역에서 이제 커널 쪽으로 메모리 카피하는 겁니다. 네. 유저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커널 쪽에 카피해주는 API예요. 커널 API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뭔가 변환을 하면서 좀 뭔가 이상하게 됐네요. 이게 약간 프롬은 네. 사용자 메모리의 선두 주소고 투가 이제 커널 메모리의 블록의 선두 주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어를 주체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시면 돼요.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copy from user 그 유저한테 카피를 해주겠다. 그때 쓰이는 API가 이 카피 프롬 유저입니다. 누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카피해주겠다 유저로 반대네요. 네.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네. 그 카피 프롬 유저 그러니까 유저로부터 카피하겠다. 그러니까 사용자 메모리 데이터를 커널 메모리 블록 데이터에 써 넣는다. 예. 이게 라이트 쪽에서 쓰이는 거고, 네, 어플리케이션 라이트죠. 예, 어플리케이션 라이트에서 이제 쓰면은, 예, 사용자 메모리 주소를 커널 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유저로부터 카피를 하 유저 메모리부터 카피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주어예요. 예. 얘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주어예요. 나는 카피하겠다. 유저로부터 카피하겠다. 아, 유저에게 카피하겠다죠. 예. 유저로부터 카피하겠다. 유저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나요? 예. 카피 투 유저, 그러니까 유저한테 카피하겠다. 예, 커널 메모리 데이터를 사용자 메모리 데이터에 써놓는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카피를 해주겠다. 유저 영역에. 예, 어플리케이션의 니드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못되네. 주소하고 투, 예, 입금도 하고 좀 밀렸네. 여튼 이게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피 투 유저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복사 전달해 주는 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카피 투 유저, 네? 이거 해주는 거고, 카피 프롬 유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유저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영역부터 카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이즈.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하면 0이 넘어오는데요. 이 리턴 값이 0이 넘어오고, 만약에 0이 안 넘어오면은 복사되지 않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합니다. 개수로 리턴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0인데,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복사되지 않는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합니다. 네, 제가 말한 버전은 컴파일하려면 이 뉴스 헤더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하려면은 이제 sudo apt get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고 이 커널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제가 얘기해드린 그 버전을 제대로 깔았으면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미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설치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모듈 형태를 볼 텐데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모듈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init하고 exit 두 가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크로를 안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매크로를 쓰는 경우예요. 이렇게 매크로 쓸 수도 있고 매크로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형태로 합니다. 매크로 씁니다. 이거는. 네, 모듈 이니셜 매크로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뭐 디파인 이거 해갖고 어떤 함수를 부르는 게 이제 매크로죠. 그리고 모듈 이니셜이라는 매크로를 씁니다. 네, 이게 디파인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모듈 형태예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형태 중에 그 hello 다시 1번이 있어요. 그게 이 형태입니다. 해서 보시면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본게 이겁니다. 이게 hello.c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보면요. hello.c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module.h하고 kernel.h는 해야 되고요. 네, 꼭 해야 됩니다. 해서 module.h에 이 int 모듈 이 클린업 모듈 얘가 있어요. 얘가 있고 이 커널은 이제 프린트f 이런 거 이 디파인이 돼 있는 게이 커널.h예요. 이거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리고 컴파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크를 시키면 됩니다. 메이크를 시키면 되고 그럼 컴파일 되는 거고요. 그럼 얘 메이크 파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ls를 해보면 메이크 파일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메이크 파일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메이크 파일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네, 이렇게 메이크 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를 시키면 이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 명령이 옵션이 대시 C를 하고 그리고 KDIR 한 다음에 서브 DIR 하고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듈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모듈 빌드 하는 형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 메이크 파일이 있죠. 메이크를 부르면은 이게 불려 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디폴트가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돼서 그래서 네, 이 뜻은 좀 이따 나와요. 네. 또 이게 뭐냐면 이 체인지라는 얘기예요. 디렉토리 체인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커널 헤더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드레스, 그러니까 경로예요. 경로. 커널 헤더가 설치된 경로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체인지 한 다음에 네. 현재 디렉토리로 와서 다시 PWD가 현재 디렉토리잖아요. 그걸로 와서 모듈 형태로 이제 메이크를 해주는 게이 메이크 파일입니다. 그 모듈은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다시 M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5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KO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렇게 하려면은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C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 점씨가 있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이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네, 헬로 점씨로 한다고 하면은 헬로 .5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이크가 되는 거고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걸로만 해도 이제 실제 이제 메모리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ls 모듈을 해보면 리스트 모듈이라는 명령으로 로드된 명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드된 이제 언어 모듈을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스 모드 안 했죠? 예. 네. 만들기 메이크만 시켰죠? 이 ko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스 모듈 수두로 해야 될 거예요. 예. 인스 모듈 해서 hello 이렇게 하면은 카다스라고 하고 넣고 하면 에러가 없으면 ls 모듈 해보면 아이 지금 이제 로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널 밑에 있는 모듈 메모리 공간에 램으로 따지냐면 그 메모리 공간에 로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로드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고. 얘를 보려면 D메시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D메시지를 보시면 이게 드라이버 메시지의 뜻인데요. 예. 드라이버 쪽에 이제 메시지는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K로 쓴 거는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프린터 K. 프린터 F가 아니에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프린터 F를 쓰잖아요, 보통. 근데 프린터 K라고 따로 있습니다. 얘는 일반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D메시지 쪽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로드를 할때 제가 hello.world를 이제 프린터 K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된 거예요. 얘 안에 프린터 K 이 코드가 없었으면 출력이 안 되겠죠. 이걸 해서 출력은 되는 겁니다. 그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린터 K로 해갖고 하시면 돼요. 얘만 불렸죠? 얘는 지금 굿바이거나 안 불렸습니다. 얘는 언제 불린다고 했죠? RM 모듈 할때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udo RM 모듈, 네, RM 모듈 해갖고 이름을 해줘. 얘는 이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ky 할 필요 없이 이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름만 해주면은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게 출력이 됐으면은 이제 된 거겠죠. 예, 출력이 됐습니다. 방금 출력이 된 거죠. 드라이버 메시지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ls 모듈 해볼까요? sudo로 하여튼.
LS 리스트 모듈을 해보면 LS 리스트라는 놈이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커널 영역에서 사라진 거예요. 메모리의 커널 밑에 있는 모듈 영역에 사라진 거예요. 얘네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링스 커널 밑에 있는 겁니다. 다 넣어도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본 거고 가장 간단한 모듈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 파일 형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 M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이라는 명령으로 빌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GCC로 하거나 GFF로 하는 형태가 좀 틀리죠. 또 이제 sudo 디바이스 메시지의 약자가 dmessage고요. 그래서 sudo dmessage -w 하면은 좀 이제 실시간 이제 출력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계속 띄워놓고 터미널 하나 띄워놓고 다른 창을 띄워서 개발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개 터미널 띄워서 하나 이거 띄우고 하나는 실행을 시키면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동시에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메이크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설명은 드렸어요. 이쪽 K 디렉토 체인지를 해서 이제 커널 쪽에 이제 헤더 쪽으로 가서 헤더가 있어야지 컴파일 되니까 그거 하고 다시 현재 디렉토리 와서 현재 있는 소스 점 헬로 다시 점 C가 있는 대로 와서 모듈로 해갖고 빌드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적어주시면 돼요. 네. 개수 상관없고요. 디펜던시만 좀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하고 이 뜻은 이제 이 체인지 점 뜻은 이제 모두 헤더가 있는 위치로 체인지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할 이제 소스 이 헬로 다시 1.c가 있는 위치로 다시 온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듈 언더바 이니 모듈 언더바 엑시트를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 써주고 엑시트 함수 써주고 하면 이게 디파인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디파인이 돼 있어서 이제 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똑같은 거 해보진 않을게요. 네. 해보진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의 그 명령어 그러니까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아규멘트 C하고 아규멘트 V로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메인 쪽에서 메인 함수의 아규멘트 C는 이제 개수 들어온 인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약간 끊기는 걸 제가 좀 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주는 먹느라고. 그래서, 아그멘트 C는 개수고, 아그멘트 V는 그 0, 1, 2로 하면은 그 전달되어지는 인자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0은 실행시키는 명령어고, 1은 첫 번째 인자고, 2는 두 번째 인자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메인이 없잖아요. 또 아규먼트 C, 아규먼트 V 같은 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매크로를 제공을 해요. 네. 뭐 인덱스 모듈점 H에 있는 건데 모듈 param이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모듈 param 이두 가지를 같이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쓰면은 지금 같은 네 개의 인자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늘릴 수도 개수에 상관없어요. 이게 하면은 인스 모듈을 할때 이렇게 인스 모듈을 하고 모듈 이름 좀 KO로 하죠. KO로 하고 인스 모듈 시키고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 밸류 키값 이렇게 넣어주면 개수 상관없이 인자를 이거 하나 둘셋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실 때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sudo ins 모듈 해갖고 이거 만든 거를 이 모듈을 노드 할때 인서트 할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에 지금 4개니까 4개까지 되는 거고 상관없죠. 매크로를 더 많이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건 타입하고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쇼트형이나 인트형이나 롱 인트형이나 캐릭터 형태, 뭐 스트링 형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스트링 인자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제 롱은 이제 이렇게 받고 인트는 이렇게 받고 해서 이제 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인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코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는 뭔가 변수적인 걸 받아서 처리를 할때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다양한 조건을 대응하는 드라이버를 만든다고 하면 이 뒤에 파라미터가 붙을 거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오면은 이 변수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을 넣으면은 뭐 ACD 드라이버 하겠다. 2를 넣으면 UART 드라이버 테스트를 하겠다. 3을 넣으면은 뭐 스피커 쪽을 테스트하겠다. 만약에 드라이버로 뉴스 쪽에 이제 다이그노스틱 같은 걸 만들면 이 드라이버 하나로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인자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면 다 하나씩 다 해야 되는 뭐 AC 드라이버 따로 만들고 테스트용으로 진단 프로그램 만들 때. 네. 다 따로따로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자로 받아서 하면은 이 하나의 드라이버로 해서 인자만 바꿔서 테스트하면 되니까 좀더 간결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모듈하고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메인으로 시작하는 거 그냥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모듈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제 리눅스 커널 모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프로그램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 함수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완료되면 종료가 되는데 커널 모듈은 인트 모듈하고 이제 모듈 엑시트 이걸로 끝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벌.h 같은 거 사용 못해요. 또,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요번에 이제 IO 컨트롤 쪽이 이제 IO 컨트롤에 대한 실습인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픈 리드 라이트 함수로 이제 데이터 읽기 쓰기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IO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SPIS 통신 속도를 설정하거나 ISQ시 슬래브 어드레스를 이제 바꿀 때 리드나 라이트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사 못 하잖아요. ISQ 드라이버 슬래버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희 센서, 가속 센서 봤잖아요. 그게 보통 두 개를 지원하잖아요. 0X 에코어랑 0XF를 지원하는데, 얘를 할 때는 리드라이트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하고는 드라이버 쪽은 이제 통신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IO 컨트롤 쓰면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IO 컨트롤 하면은 얘는 앞에 이제 커맨드 형식으로 해서 커맨드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IO 컨트롤. 그러면은 0x1은 0x2고 0x02이고 0x2는 0x0F고 이렇게 해서 이 커맨드로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게이 IO 컨트롤입니다. SPI 통신 속도도 100K, 400K 설정할 때도 IO 컨트롤 같은 거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IO 컨트롤의 모습은 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펑션 FSD고 이제 이트 리퀘스트 얘가 이제 커맨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커맨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인재를 더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이제 실습은 set 커맨드랑 get 커맨드로 해갖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예제를 여기다가 해놓은 거고요. 네, 해놔서 주고받는 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본 실습을 하나씩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인수 전달을 하는 거랑 IO 컨트롤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만 하면은 맞춰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모듈 파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 전달하는 겁니다. 모듈로 해서 파라미터 전달하는 게 얘고요. 예. 네. 얘가 모듈로 해서 파라미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얘는 이제 메이크를 시키면 하여튼 메이크가 됩니다. 메이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 KO가 이제 하여튼 생기고 KO가 생겨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도로 해야 되죠. 그걸 유도 권한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커널 쪽에 로드 하는 거기 때문에 로트 권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 수도 인수 모드 해갖고 네, 모듈 파람이죠. 파람 쪽 KU를 하고 그다음에 마이 쇼트 5로 하고 마이 인트 이거는 이제 모듈 파람으로 했던 거랑 같아야 돼요. 예,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롱은 마이 스트링. 제이제이제이로 해서 마이 스트링은 지수로 해서 넣겠습니다. 아까 이때 성공적으로 됐네요. 인접값을 좀 잘못 줬는데 이거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려면은 이제 디메시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여기까지 불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불러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5번, 5000번까지 제대로 됐어요. 그 마이스터링을 제가 지수나 JJ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줬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그리고 여기 에러가 하나 나오네요. JJ 이거는 모른다고 나오죠. 파인트 잘못 넣은 거죠. 그냥 그 마이커널로 됐어요. 이게 디폴트로 잡혀 있는 값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마이커널은 이제 디폴트로 잡혀 있는 값입니다. 다른 디폴트로 잡혀 있는 값인데 이거는 제가 넣었죠. 넣은 걸로 이제 출력이 된 거고 출력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 모집하람이라는 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넣으시고 하셔야 되고 이 모집하람이라는 이제 매크로를 이게 모집하람 함수를 쓰고 매크로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y short, my int, my long 형으로 하고 my string을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int 모집을 했을 때 여기서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있고 hello world도 이제 출력을 시키는 거네요. 있고 이거 출력시키고 이거 3가지는 되고 얘는 제가 잘못 넣었더니 디폴트로 잡혀 있는 이 마이커널이 출력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를 쓰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파라미터 경우 많죠. 네.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단순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단 프로그램의 ACD 테스트 뭐 터치 테스트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한 드라이버에서 다 하려고 하면은 네,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네, 이걸 받고 얘도 이제 그 모두 엑시트 이 보통 이 매크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오 컨트롤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오 컨트롤은 이거고요. 아이오 컨트롤 예전에 이거고 CD 아이오 이렇게 해서 마이크 돌리면 빌드가 되고 MS를 해보면은 네 얘는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APP가 안에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얘도 GCC 컴파일 우선 시켜놓을게요. 뭐냐면 테스트로 하고 어떤 파일을 할 거냐 좀 C를 컴파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테스트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모듈을 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얘가 이제 얘 아이 컨트롤 받아주는 놈이 얘고 얘가 이제 싸주는 놈이 이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아이 컨트롤의 커맨드를 싸주고 얘가 아이 컨트롤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그런 이제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모듈을 로드를 안 했죠? 네, 로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to ins 모듈 넣고 이렇게 하면은 else 모듈을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요. 지금 아이오 컨트롤의 캐릭터 드라이버 얘를 넣은 거죠. 얘가 이제 로드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로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빌드도 했잖아요. 수도 해갖고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면 디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디메시지를 보면 드라이버 메시지를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고, init 되고 open io, io control까지 해서 io control에서는 set data를 부르고 get data가 이제 불러졌어요. info 100으로 해서 이제 출력이 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어플 것부터 볼까요? 네. vi test.c를 보면은 이렇게 네, IO 컨트롤, 얘도 이제 sys IO 컨트롤을 인코드 시켰어요. 그럴 땐쓸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이 IO 컨트롤을 쓴 거예요. 오픈한 다음에 바로 IO 컨트롤하고, 클로즈 하는 식이에요. 오픈을 하고, IO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하죠. 뭘 하면은, 오픈해서 이제,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 이름이 이겁니다. 네, 장치 파일이 이거예요. 이니셔에 이제 이 AP, 얘도 커널 API로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NK로드를 명령어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API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 형태로도,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장치 파일.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얘를 만들었을 거고요. 이따 그건 보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이걸로 해서 이제 오픈을 하면은, 저희가 아까 인스모드 시켰던 이 드라이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네, 파일 포인터를 얻어와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IO 컨트롤을 하는 거죠. setData라는 커맨드를 쓰는 겁니다. IO 컨트롤 커맨드를 쓰고, 이거는 getData로 해서 이제 커맨드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되면은 이제 이 정보들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드라이버 쪽에서 얻어온 정보들이에요. 네. 드라이버 쪽에서 얻어온 정보들이고, 걔를 출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set 커맨드는 이 character device.h에 정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정의되어 있죠. define 되어 있죠. 있고 네, set data는 이렇게 2번으로 네, 해서 커맨드를 2번으로 해서 하고, getData는 3번으로 해서 커맨드를 만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쪽을 보면요. 드라이버. 보면은, 얘도 이제, int 할 때, 이 mkdev, 이 매크로로 있죠. 그래서 div 장치 파일을 이걸로 만든 거예요. 이 매크로로. 예. 그래서 커맨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은 이제 캐릭터 div, 얘로 이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와서, 예. 그렇게 만들고, 이제 얘가 이제 오픈을 하면 불러주고, 이제 IO 컨트롤 볼 거죠. IO 컨트롤 코드에, IO 컨트롤 보면 얘가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IO 컨트롤 쪽에 왜 불러지게 되냐면은, 이 파일 오퍼레이션을 태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파일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태워놨습니다. 네. 이 함수를 태워놨어요. 오픈도 태워놓고, 리드를 할때 다, 구현을 해서 태워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 컨트롤을 태워놨어요. 그래서 이 IR 컨트롤을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커널을 통해서 얘가 인터페이스 돼서 불러지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불러면 불러지게 돼서 이렇게 setData하고 2번, 3번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copy from user로 해서 드라이버가 유저로부터 이제 2번을 얻어와서 출력하고 그쪽으로 이제 카피트 유저에서 얘한 거를 주고 여기 인포에다가 주는 거죠. 이 인포에 주어서 이제 출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은 이제 정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